K-방산의 첨단 무기 체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다목적 무인 차량과 같은 첨단 방산 무기 체계 전시는 물론이고 수출 상담회와 체험 행사도 열리는데요. 이순신 방위산업전 첫날 현장에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오션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 모형입니다. 국내 최초로 통합 전기식 추진 체계를 적용하고 스마트 함정 기술을 도입해 승조원 절감과 운용성을 개선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수출 시장을 선도할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 모형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오션이 자체 생산한 수직 발사 체계와 잠항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료 전지 체계 등을 갖췄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최장의 잠항 시간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80% 이상의 국산화율을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 HR 셰르파를 선보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이미 성능이 입증된 무기체계입니다. 사람 없이도 자동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다양한 임무에 맞춰 장비 탑재가 가능합니다. 지상에서 함정을 대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 체계를 탑재할 수 있고 각종 정찰 감시, 그다음에 하생방 오용 탐지, 지뢰 제거, 통로 개척 등 다양한 임무에서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비. S&T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120mm 자주 박격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거리와 화력 모두 기존 박격포의 2배 수준입니다. 기존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고 앞으로는 해외 수출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자제어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능 개량을 마쳤습니다. 중동 지역하고 유럽 쪽에 어떤 시장 교도와 진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방산의 첨단 무기체계를 만날 수 있는 이순신 방위산업전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곳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립니다. 방산 전시뿐만 아니라 함정기술 무기체계 세미나도 개최됩니다. 특히 해군의 무기를 직접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산업전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전과는 굉장히 차별화됩니다. 10여 개 해외 기업과 6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수출 상담회도 마련됩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토요일에는 해군에서 마련한 군악 연주회와 의장대 시범, 함정 공개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